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 보여도 술을 한 잔도 못 하거든. 솔직히 젊었을 때 술을 못 먹지만 그 남자가 좋아하니까 같이 먹은 적 많죠. 아니야. 왜냐하면 나는 술을 마시면 일단 못생겨져, 얼굴이. 얼굴이 너무 막 불타는 고구마가 되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거나 이러면 더 술을 못 마시는 거야. 뭐 얼굴이 막 여기는 허옇고 여기는 막 빨개지고. 아, 맞아. 얼룩덜룩해지고. 호흡 곤란이 오고 막 이러니까 못 하겠더라고. 저도 좀 빨개졌으면 좋겠어요. 나 좀 오빠 취했어. 이거 하고 싶은데. 누가 받아 안 취해가지고. 진짜 이런 분들이 너무 이게 변화가 없으니까 중간중간 화장실 갈 때 그 무슨 빨간색 뭐 여자 볼터치 같은 거? 그런 거 한다는 게 진짜 사실이에요? 아, 볼터치는 하수예요. 네. 저는 지 얼굴 때리는 사람 봤어. 빨개져가지고 나왔어. 오빠 나 너무 취했어. 그러고. 너 화장실에서 봤어. 진짜. 어디 가서 맞았니? 이렇게 되는 거야. 근데 그죠? 수기하고 6병이 9병이니까 저는 술을 거의 못 마시는 타입이야. 네, 술을 잘 못 마셔. 아, 우재도? 아, 전 좋아해요. 네.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맞아. 너무 좋아하더라고. 그래서 저는 아이 뭐 25시면 진짜 그냥 먹자마자 해독기 저는 되던 시기였거든요. 그래서 그치. 이게 뭐 문제가. 이렇게까지 못 마시게 하니. 아 근데 거기서 남친이 받는 스트레스는 저렇게 매일 마시는 매일 사람이 있고. 아니 그래서 취미생활인 건 취미생활. 반주. 술도 자기가 소화할 수 있다는데 뭐 이거를 가지고. 그러니까. 분명히 술을 먹고 그 다음날 못하는 일도 많을 거고. 아니 근데 못하는 일이 아예 없으면요. 없고. 못하는 일도 없고 주사도 없어. 건강을 위해서. 수치가 아예 없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. 아기가. 아니 그래도 그냥 내가 너 매일 술 먹는 거 싫어라고 했는데 그게 초점이라서 네. 이게 다음날 아무 문제 없고 나 계속 마셔도 간에서 계속 해독을 하니까 아무 상관없어가 아니니까. 나는 잠깐 약간 저는 이게 반대예요. 그러니까 네가 걱정할 자유가 있듯이 나도 내가 술은 소화할 수 있는 한에서는 마실 자유가. 그러니까 지금 아직 잠정적인 결론은 뭐 네. 그렇게 생활에 지장 없고 그 사람들이 친구 만나서 재밌게 마신다면 소화만 된다면 문제가 없다.